자, 들으면 들을수록 돈이 돈이 될될 수도 수도 있는 있는. 책 읽기.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전내사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전히 또 우리의 이 돈이 될 수도 있는 책 읽기의 주인공이신 이 곰돌이 코치님 누구시고 지금 한 방송 저희가 이제 한 벌써 세 번째? 네 벌써 번째? 네 그런 번째 아닌가요? 네 번째 된것 같아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 했고. 그 다음에 누구, 90일간 네, 90일간도 했고, 했고, 누구에나 세 번의 기회는 있다, 있다. 그것도 했고, 다섯 번째네요. 그럼 전내사고 했고, 전내사고 두 아, 번째. 그렇네요. 벌써 벌써 다섯 다섯 번째. 번째. 이제 곰돌이 코치님이 누군지 이제 묻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계시죠.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 코치, 코코치입니다. 네. 저는 계속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좀 그, 품절책? 절판 책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책 읽기를 되게 아, 곰이 좋아하는. 아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네. 아, 갑자기 아, 설렁해지네요. 그럼요. 이렇게. 여기 아니, 오늘 네. 더운데. 아, 그래서 지금 사업을 간단한 이 마케팅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책 정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 시국 자체가 사실은 일본에 대한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약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많이 저한테 막 전화 오셨잖아요. 이거 해야 되냐고. 네.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한 이유는 아, 저희가 이제 책추남에서 요새 그 세계 3대 투자가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의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그 책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곰돌이 코치님은 안 사셨지만 빌려보기로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모두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토론을 나눌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진짜 너무 잔인하게 들릴 정도로 세게 얘기하죠. 그 일본 10대에게 자기는 두 가지 조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당장 이민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AK-47 자동소총을 마련해라. 일본이 50년에서 100년 안에 국가적 기능이 사라지면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이 일본을 당연히 뛰어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짐 로저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주 이유는 너무 그 아베 총리의 어떤 정책에 의해 가지고 너무 지나친 부채, 더군다나 너무 낮은 출산율, 더 거기 플러스 해외 외국인에 관한 그 저항, 혹은 이민자에 예, 대한 이민자에 대한 예, 포용력이 포용력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이 상황으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에 관한 그 특히 혐한 이나 이런 외국인에 관해서 이게 지금 공격적인 국가적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다 크대한 집단의식 속에서 우리나라에 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수록 더 배워야 된다고 일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일본에서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은 얼마든지 배워서 우리가 뭐 함께 잘 살면 좋지만 당연히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그럴 그 활용하는, 걸음으로 네.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전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국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개인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어떠한 지혜를 모아놓은 게 그거 전체가 다 일본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 매장된다면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반응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책춘향 구독자님들은 그거를 뛰어넘는 훨씬 성숙한 사고들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적을 이기려면 또 적이라고 그럼요. 나를 알아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너무 왜 일본 사람들의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나아가서 이 전내사고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전내사고도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 다이 간다마사노리라는 사람이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특히 해외 책들, 미국 책들을 되게 많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 책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만들어진 그냥 자기만의 가공품에 그렇죠. 가깝다라고. 그냥 잘 네네. 통합한 거고,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 나올 CPS도 우리나라엔 전혀 소개가 안돼 있긴 하지만, 그것도 미국
네, 토니 부자는 네, 연구소에서 토니 부자는 마인드맵이고 이제 CPS는 윈 웬저라고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윈 있는데. 벤저랑 여기서 보면은 하이 싱크 탱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부자는 교육 협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 연결이 많이 돼 있네요. 네, 서로서로 그래서 뭐 누구만 일본의 것만이 그런 개념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는 뭐 상관없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번에는 이제 전래사고의 6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네. 오늘은 그 CPS 관련된 예, 그 CPS의 약자가 CPS 약자 자체가 네. 우리 지금 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건가요? 네. 크리에이티브 제가 그 프로블럼 솔빙의 약자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CPS라는 것 Creative Problem Solving 자체가 Method네요. 네, 메서드임을 빼고 예. 네. 맞는 것 같죠? 예. 뭐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네. 소개를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이제 CPS를 왜이 간다마사노리가 주장을 하는지를 보면은, 이 창조적인 이야기. 근데 지금 전래사고에서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창조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분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이제 창조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고에 되게 많이 학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어떻게 이제 논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더 창조적이고 전혀 연속적, 비연속적인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간다마사노리가 조금 더 쉽게. 근데 그, 이 간다마사노리가 결국에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건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사고의 틀에 잘 묶이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지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우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적인, 규칙적인 사고와 전혀 우연적인 사고들이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을 때 굉장히 우리 뇌 전체를 잘쓸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라는 사고를 도입했을 때이 우유성이 글이나 아니면 다른 걸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미지가 좋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미지를 사용해서 좀 비연속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저 보드 게임을 디자인하다 보면 가장 재밌는 게임은 그 전략과 동시에 우연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가장 재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실제로 그 게임 디자인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주역의 상징으로 하나는 질서, 하나는 혼돈과 무질서 이것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돌아갈 때 진짜 우리가 새로운 창조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하고 저희가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CPS의 단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네. 하시죠. 일단 CPS를 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네. 펜이 있어야 되고요. 네. 알록달록한 펜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뭐 색연필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종이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종이에는 이제 질문을 적고, 질문을 접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봉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종이지를 넣어둘 어느 장소가 필요해요. 컵이 됐던지, 아니면 봉투가 됐던지, 저는 이렇게 네. 무의식 봉투로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네, 봉투가 봉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돼요. 되게 단순하죠. 네, 일단은 그럼요. 사람이 없으면 안 네네네.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데 일단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1단계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질문, 비즈니스적으로라고 따지면 이제 비즈니스적인 어떤 좀 문제점이라든지 풀고 싶은 어떤 질문거리가 되겠죠. 그런 질문을 6가지 이상 준비한 후에 종이에 하나씩 써가지고 접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왜꼭 6가지 이상인가요?
7까지는 안 되고 사람이 적을 때는 뭐 네 질문은 안 되나? 사실 그 생각도 했긴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 정확하게는 그럴까요? 모르겠네요. 혹시 생각나시는 아니요, 게 저는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원래는 책만 읽고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스노우폭스 그 회장님이신 김승호 회장님이 하시는 그 사장학교 네. 그분이 주로 강의를 하시는 사장학교에서 저희가 북튜버 커뮤니티가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네. 북튜버 코칭 스쿨이라고 북튜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양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작한 하루 만에 북튜버 되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지금 김승호 회장님의 그 사장학교에서 초청을 돼서 파트너십으로 함께 이제 강의를 8월 18일 날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딱 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말로 북튜버도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브랜드 전략부터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뭐 보이스, 영상 편집, 디자인까지 하루 만에 다 해서 그 채널에 그냥 다 올려버리는 그런 저희가 이제 그런 코칭 클래스를 여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모여가지고 요거를 직접 또 하란 대로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해봤습니다. 일단 반응은 재밌었다고들 하고, 예, 그림 그리니까요. 예, 그림을 그리니까 재밌어 했고, 근데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얘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중간에서 지금 1단계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질문을 6가지 이상 준비한 후 종이 하나씩 써서 접는다. 저는 제가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8월 18일 날 하루 만에 유튜브 전략가 되기 혹은 하루 만에 북튜버 되기 그 코칭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프린팅해서 무식 봉투 안에다가 다 접어놨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진행하는 북튜버가 네 분이시거든요. 아이엠 명상님, 뭐그 지식텔러님, 그 다음에 책임 예민님. 우리 총 4명인데 질문이 6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질문으로 저희는 시작을 했어요, 1단계를. 그리고 2단계가 접은 종이들을 봉투에 잘 섞은 뒤 하나를 꺼낸다. 이건 그냥 안 보이게 접어가지고 그냥 봉투에 넣어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는 근데 가능했고요. 이제 한번 그 주의, 그래도 일단은 이걸 책을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1단계에 종이를 접을 때쓴 내용이 보이지 않게끔 접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이들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잘 섞어서 하나를 보지 않고 일단은 꺼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꺼내는 겁니다. 이 펼치지 않고요.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어떤 질문 내용에 종이를 뽑은 건지 알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부터가 재밌어지죠. 기존에 알고 있던 사고방법은 완전 다른 게그 질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편안한 상태로 눈을 감고 세 가지 이미지를 떠올린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작은 글씨. 이미지를 소리 내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공책에 그리게 하는 게 좋고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녹음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에 직접 들으면서 공책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때 그림을 그리실 때 크레파스나 컬러 마커 등 다양한 색깔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책춘영 몰래 그거 크레파스 빼돌리느라고 지금 애를 먹습니다. 책춘영 몰래 크레파스를 그거 걸리면은 또 이제 또 이게 그 책춘영님의 네, 그렇습니다. 크레파스군요. 책춘영의 크레파스를 제가 몰래 빼돌려가지고 네, 가져갔죠. 그리고 이때는 제가 좀더 재밌게 한 거는 그냥 그 명상종을 쳐서 이렇게 명상을 좀 간단하게 하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했는데 2단계에서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 저도 해봐도 어렵지 않고 너무 다들 쉽게 이미지는 쉽게 쉽게 하시. 쉽게 보시다시피 뭐 쉽게 쉽게 되게 다 그림이 명확하고 막 재밌고 막. 네. 제 그림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의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알아보시겠죠? 아, 네. 바로 나오네요. 네, 바로 그냥 제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단계는 이세 가지 이미지, 지금 떠올려서 이제 그렸던 이미지들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공통점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공통점과 특징, 그 다음에 이질성이라는 게 다른 점, 그죠. 그 다음에 그거의 또 스토리의 흐름 해서 이 단계는 나중에 이미지를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책을 조금 더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떠올린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은 뭐였고, 두 번째 그림 뭐였고, 세 번째 그림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통점이나 이어지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라고 책에 적혀 있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단계가 자신이 뽑은 종이를 펼친다. 이게 재밌죠? 이때서야, 이때서야 이제 종이를 펼쳐서 네. 질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의 답이 3단계에서 떠올린 이미지랑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즉 질문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이미지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먼저 이미지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공통점이나 이질점이나 스토리라인을 잡고, 거기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하죠. 저희 네, 되게, 여태까지는 단한 네. 번도 해보지 않은 프로세스죠.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죠, 시작을 그죠. 해서 이미 떠올린 이미지를 가지고 전 이거를 저희 아시잖아요. 통찰력 게임 할때 봉투 뽑을 때부터 오른손잡이들을 다 왼손을 쓰게 했어요. 이게 무의식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 쓰는 쪽이.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사실 다 적용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6단계는 대답으로 나온 이미지들을 언어로 바꾸는 단계죠. 어떻게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서 왜 대답이 이렇게 나타났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질문과 이미지의 의미를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메모를 해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직감이 중요하므로 억지로 앞뒤를 맞추려 하지 말고 머리에 떠오른 말을 손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 이때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를테면 앞으로 회사의 실적을 대폭 끌어올리는 상품 컨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동차의 이미지나 이미지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차를 만드라는 대답은 아니고요.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상징이라고 여기시고, 자동차의 편리함과 스피드가 상품 개발의 힌트가 아닐까 추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발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타로카드적 요소가 많죠. 이미지를 가지고 그거에 관한 의미성과 상징성들을 찾아내는 거라서 타로카드적인 어떤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이미지 자체로 그냥 모든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서 그걸 연결해내는 거니까요. 네, 상징성에 있어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얘기를 지금 방송 전에 조금 나누긴 했지만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굉장히 딜러가 누구냐, 게임 네. 딜러가 이제 누구냐,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끌어내지는 통찰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차이가 있겠다.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특히 뭐냐면 이게 이미지로 사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미지로 사고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뭔가 연습을 하고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학교에선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배우고 논리가 뛰어날수록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약간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혼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아이를 책추녀를 사실은 저는 그냥 숲속에서 뛰놀게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책추녀의 또 본인의 어떤 운인 것 같아요. 숲속 학교를 찾고 있었는데 그 유치원 하나가 이사 왔어요. 그래서 그 맨날 숲에 가서 놀고 그 천에 가가지고 가서 도롱뇽 알 보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거는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그 유엔 교육부 장관, 세계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도 21세기를 위한 교육으로도 손꼽히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6세까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텍스트 교육을 오히려 안 시켜요. 안 시키고 실제로 핀란드 북유럽 쪽에서도 근데 그 이유는 텍스트 교육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창의성을 이미 저해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 또 영유 이제 특수 영어죠. 결혼 안 하셨으니까 영어 유치원의 약자가 영유가 이제 4살 때부터 들어오고 이 코스가 있어요. 뭘 앉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유 뭐 때가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남자친구가 영어를 잘하든지 꼭 내가 할 필요 있나? 달라이라마가 영어 잘하지 않잖아. 통역사 붙어요.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 시절의 행복한 추억과 느낌과 그 풍성한 이미지들로 아이가 쭉 이렇게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영어 같은 건 노는 거. 저한테 묻거든요. 저희 책추녀가. 아빠는 책이 뭐야? 그래서 아빠는 책이 장난감이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특수교육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이제 사촌 오빠가 주는 영어 책들이 있어요. 근데 책추녀는 영어 읽을 줄 모르잖아요. 글자 교육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세이펜 같이 갖다 대면 글자 읽어줘요. 그럼 읽고 그냥 따라해요.
그럼 저는 자꾸 읽어달라고 그러면 저는 싫다고 버텨요. 그럼 난 읽어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24권씩 하루에 읽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게 놀이가 된 놀이가 거야. 된 거. 아빠를 괴롭히는 놀이. 이제 아빠를 놀리고 아빠를 괴롭히는 놀이로서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아이가 학습을 이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재밌고 장난감 같고 그런 이미지적 사고를 가지고 놀줄 알고 자연에서의 그 느낌들, 감각들을 키워갔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제가 나중에 공부들을 쭉 해보면서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이 코딩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무의식의 언어는 사실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 사고를 풍성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건 제가 그래도 제 인생의 어떤 독특한 흐름 때문에 정말 최하층 밑바닥부터 세계 최상급까지 다 이렇게 좀 두루두루 본 경험이 좀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이 텍스트 사고로 극에 간 사람들, 논리에 극에 다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번 삶에서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이 있는데, 직관적이고 통찰적 사고는 이 문자 교육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봤고, 그 대신 또 여기는 논리적 사고가 강한데 이거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간다마산 우리가 하는 이 CPS 사고법은 이두 가지를 지금 통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컨설팅적 그 논리적 사고랑 비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상당히 균형 잡히게 갖고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놀랍죠. 그래서 여기 이 간다마산 우리는 이 CPS 자체가 완성품이 아니고 CPS로 비연속적인 발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컨설팅 사고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내 사고 자체가 한쪽 뇌만 쓰고 이게 그냥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두 개를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창조적인 사고와 자기 비즈니스를 좀더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비즈니스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고법이다 보니까 이런 연습이 잘안 되어 있다면 특히 이미지적인 사고나 어떤 창조적인 사고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우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네. 예. 사실 이것 자체가 무슨 창조적인 사고의 뭐 결정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재밌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걸 그냥 잠깐 맛을 한번 보는 것도 이걸 맛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또 삶의 차이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렇게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시도를 해봤더니 반응은 재밌다. 네. 그리고 제가 게임풀 띵킹이라고 이제 저희 그 젠블로 그 디자인하신 오준원 대표님이랑 함께 이제 게임풀 띵킹이라는 디자인 띵킹을 넘어서는 소망하기는 이제 게임풀 띵킹, 간다마산 우리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즐거움으로 몰입돼서 나의 전뇌를 활용할 수 있는 게임 띵킹법들을 쭉 하고, 또 우리 코코치님, 곰돌이 코코치님하고도 이거를 좀 비즈니스 게임으로 좀더 한번 개발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풀 띵킹 방식으로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저번에 그 간다마산 우리가 또 얘기한 120%, 네. 사실 간다마산으로만 얘기한 건 아니죠. 그쵸. 시크릿부터 다그 얘기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맞아요. feeling good이라는 건데,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그러한 법들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뭐 저희가 막 처음 해봤기 때문에, 처음 바쁘게 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뽑아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파일럿 아주 초창기 단계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달라요. 이 전략적 사고로 했을 때그 무거움이 있거든요. 아, 막 맞아요. 이막 이렇게 막 네. 막 쥐어 짜내는 듯한 네. 막 그런 무거움이 네. 없고, 120% 행복하면, 그리고 저희가 김승호 회장님이 그 사장학교 강의, 하루 만에 유튜버 되기, 전략가 되기 그 강의를 다 마쳤을 때 우리가 뭐 무슨 얘기를 했을까? 120% 우리가 만족했다면, 그리고 함께 오신 참가자들이 120% 만족했다면 어떤 말을 할까 하면서 그걸 진짜 연극하듯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일단 기분이 네,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져. 예, 기분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좀, 그러면 더 말랑말랑하게 이제 갖가지 색깔들로, 어제 보니까 유치원 온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무슨 질문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질문을 갖다 붙이는 이 황당한, 근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좀그 분위기를 훨씬 더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느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CPS 자체를 이런 사고의 형태로 사실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진 않고 그냥 저 스스로 그냥 간편하게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여기서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뿡 뭔가 저한테 선물이 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이 뭐지? 라고 이렇게 보자기를 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막 빛이 찬란한 뭔가가 막 황금빛이 쫙 나오면서 어떤 물체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걸 저는 그걸 많이 이제 이미지로 활용을 활용하시는 거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뭐든 이게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상관없이 되게 재미가 있어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이게 연속적인 계속 반복이 가능하고 반복이 돼야 습관이 되는데 저는 사실 고통스러운 걸 참아내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재미를 추구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고법을 많이 공부하고 저도 막좀 뛰어나지려고 무슨 창의적인 사고 뭐 이런 거뭐 몰입책도 막 열심히 보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럼요. 또 한국에서 또 소개된 몰입의 개념들이 왠지 쥐어짜 하는 쥐어짜, 느낌들을 되게 많이 주는 것 네.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고통 뒤에 이제 몰입이 온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몰입을 하려면 항상 힘들고 괴로운 그걸 먼저 뭐, 쥐어짜서 이제 먼저 마중물을 쥐어 쥐어짜고 쥐어짜서 이제 마중물을 그거 이제 쥐어짜서 마중물을 넣으면 그때 이제 뭔가 이 아주 달콤한 열매가 열리고 그걸 맛볼 것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일단 그 거기 쥐어짜기 전에 이제 나가 네, 떨어지는 나가 거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저것 사고법을 막 찾다가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재밌고 그냥 재밌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뭔가 행복한 상상을 하고 벅찬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런 CPS, 아까 사고적인 뭐 선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저한테는 좋은 상상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막 똑같이 하진 않더라도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그 카피라이팅도 해야 되니까, 저는 고객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어떤 상품을 팔던지 어떤 액션을 유도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객을 알려면, 근데 제가 만약에 할머니한테 어떤 상품을 제공해주고 좀 추천해주고 그걸 이제 팔게끔 해야 되는데 할머니에 대해서 모르면 제가 팔 수가 없어요. 전혀 이제 그 고객층은 제 이야기에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카피라이팅이. 근데 이 전례사고를 약간 도입해서 CPS랑 결합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제가 생각하는 할머니 이 계시면 그 할머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막 펄쩍펄쩍펄쩍 막 뛰고 막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막 허리를 펴고 막 좋아하는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좀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만큼 막 감동을 하고 막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일단 제가 먼저 떠올리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어떤 막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다삐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삐 소리만 나고 그냥 그분은 좋아하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버스를 타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거나 뭔가 이제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가끔씩 그삐 처리 부분이 한 단어씩 이렇게 삐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탁탁 연결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떤 사고를 한다고 곧바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진 않지만 행복한 상상을 계속하다 보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좀더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또 이미지들과 겹쳐지면서 뭔가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쥐어짜는 마중물이 아니라 행복한 마중물을 행복한 굽는 마중물, 법을 굽는 법인 거죠. 네. 이게 뭔가 계속하게 만드는 좀 긍정적인 모티베이션이 마중물이라고, 계속 일어나는. 네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더 활용해봐야겠네요. 갑자기 하늘에서 선물, 이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죠. 하늘 선물이 떨어졌는데 보자기를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런 상상을 이렇게 또 활용해 주시면 마케팅 카피에 또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네네. 일단 저는 현업에서 쓰고 있는 사실 사고법이라서 이거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드리기에는 아마 전문성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해가지고. 또 영업 비밀로. 네, 일단 제 영업 비밀로 하고. 우리 게임으로 풀죠. 네, 예. 그거 좀 위험한데. 못해 프로도 뭐.
저도 이제 예, 저도 그러니까 게임풀 띵킹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된게 요새 게이미피케이션이 주 화두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마인드풀니스, 즐거움은 몰입을 끌어내는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마인드풀니스에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몰입의 개념까지 합쳐서 그걸 게임풀 띵킹이라는 프로세스로 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나면 저희 북튜브 회의할 때 일단 게임하고 놀아요, 무조건. 제가 게임 하나씩 준비해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정체를 모르니까 제 보드게임 주인인 줄 알았대, 보드게임방. 게임 바리바리 들고 싸워가지고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보드게임 주인인 줄 알았다고도 그러시던데, 어쨌든 간에 그 먼저 게임을 한번 하면 그 정말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그 어떤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막 하면서 즐거움에 조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 창발적 아이디어들이 어린이같이 내면의 어린이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창발성이 거기서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일 있어도 좀 서로 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도 게임하면 싹 이게 하고, 그다음에 게임풀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같은 내용이죠. 120% 1000% 만족한 그 모습 속에서 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많이 그래요? 놀랍죠. 그래서 윌리엄 버건 교수나 이제 그 59초라는 책을 쓴 리처드 와이스먼 교수들,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실험하고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브레인스토밍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 그래서 저는 거기엔 하트스토밍이나 바디스토밍, 몸을 움직일 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게임, 어떤 게임들을 해보면 막 몸을 움직이는 게임이 있고 감정 게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게임 풀 스토밍이라고, 게임하면서 어느 순간 즐겁게 즐겁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사실 CPS를 하면서는 저희가 통찰력 게임이랑 이런 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통찰 게임 정말 좋은 게임인데 좀 무겁고 즐거움의 요소가 좀 작은데, 앞에서 그렇게 즐겁게 하고 요 요소에서 통찰력 게임의 주제를 그 방식을 활용해서 게임풀 인사이트, 통찰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카드와 같은 도구들로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해본 경우에는 그게 아마 좀더 인사이트를 좀더 강렬하게 하지 않을까, 그럴 이런 수도 있을 생각들이 것 같아요. 예, 좀 됐었고, 그다음에 게임풀 액션 부분에서는 게임을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는 거를 게임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퀘스트를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사실 저는 이 게임풀 띵킹을 마음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라이프 체인저 코칭이라는 프로세스로, 원래 게임 체인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붙였는데 뭐두번 설명해야 돼가지고 여전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마음 공부를 게임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저 스스로에게 적용해 봤을 때도 훨씬 자유롭고, 왜냐면은 삶을 게임이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우리가 그냥 주인공으로 내가 설정이 돼서 내가 영웅, 나의 참나를 내본 모습으로 가는데 만나게 되는 하나의 어떤 퀘스트?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나는 삶에서 어떤 희생양이 아니라 삶을 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히어로 게임이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기만 해도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반응들이 많이 바뀌는 걸 느껴서, 한번 저희가 그걸 하나의 아주 실용적인 사고법으로 좀더 같이 얘기해봐도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CPS보다 저희가 더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제가 토니 부잔 책들은 이제 원서를 90년대 초반부터 보고 했는데, 이게 마인드맵만 한다고 또막 이게 막 번쩍번쩍한 마인드맵도 진짜 많이 그려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걸 하나로 이렇게 엮어낼 수 있는, 이게 다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해서 쓰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CPS도 그냥 이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그럼요. 비연속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약간 작은 팁? 그좀 과학적으로 그래도 좀 증명을 많이 해서 만들어진 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CPS를 아마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제 논리적으로 빨리 분석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불편한 자기가 풀리지 않는 사고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이 마음은 뭔가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내 마음속에서 다 알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는 계속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근데 이게 이미지적인 사고를 하면은 논리적으로 이게 보통 안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게 벌어지는 행위인데 이미지적으로 사고를 하면 모르겠음이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이 자꾸 뭔가 논리적으로 빨리 막 풀어내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좀 멈추시는 게 되게 좋고, 그냥 이미지가 떠오르면 또 다시 그냥 이미지를 또 상상하시고, 또 이미지를 상상해서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지를 상상할 때는 그냥 충분히 이미지만 상상하시고, 이제 분석을 하라고 했을 때만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 중간에 자꾸 이미지적인 거를 논리적인 사고로 하게 되시면 되게 게임이 좀 재미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막그 그림이 나올 때, 예를 들면, 와, 보자기가 하늘에서 퓨 떨어져요. 막 갑자기 황금빛이 퓨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보자기가 싹 열리면서 뭔가가 뿅 하고 튀어나와요. 뿅 하고 튀어나오는데 이걸 보자마자, 뭐,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띵 나왔어요. 그럼 다이아몬드, 비싼 거네. 뭐 좋지? 뭐.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다이아몬드가 뿅 나오면 그 기분을 또 계속 느끼면서 또 다른 보자기가 또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이미지나 어떤 뭐 동물이 나오거나 뭔가가 나오겠죠. 그런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유지 못하고 그냥 논리적인 사고가 딱 들어오면 이뇌 자체가 이미 호르몬부터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여기 간다마사놀이나 여기 3위일체론? 이세 가지 뇌로 이야기를,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논리적인 사고를 들어오면 옛날 과거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거, 좀 불행했던 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뇌 자체가 행복한 감정보다는 이제 감정이 뒤죽박죽해지면서 이 창조를 쓰는 이 전뇌가, 이 심피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일 위에 인간의 뇌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도 없고, 이게 이 사람의 뇌가 꺼져버리면 이제 감정의 뇌가 아주 강하게 활성화되는데, 감정의 뇌는 이 제대로 된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뇌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더 불안해지고 아니면 좀 불행한 사고로 넘어가면 이제는 그 감정의 뇌도 막 꺼지고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아주 본능적인 뇌만 남거든요. 그렇게 하면 무슨 창조적이고 무슨 비연속적이고 이런 사고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불가능해지니까 될수 있으면 행복한 그 감정, 그 사고가 켜져 있어요. 그 감정이 켜져 있어야 이 인간의 뇌를 충분히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만약에 내 감정이 깨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봐요. 그럴 때는 다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이 또 가득 차졌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상상을 하고, 또 상상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좋은 포인트라고 보고, 사실 그게 사이토이토리씨는 진동수를 절대 떨어뜨리지 말라. 뭐 초인생활의 같은 책에도 어려움이 올수록 어려움의 진동보다 더 높이 진동수를 높인다. 혹은 시크릿에서 feeling 굿이라고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CPS는 그렇게 한번, 모르죠? 저희가 무슨 나중에 무슨 세미나를 열거나 이렇게 됐을 때또 함께 또 해보실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의 가치는, 최고 가치는, 이 314페이지, 315페이지 이렇게 얘기하자면 만남의 심층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심층 배경이라고 해서 무의식적인 어떤 인연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의 심층 배경을 그러니까 어떤 무슨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세미나를 열었는데 단 30명이 들어가는 장소를 마련했는데 6명도 안 왔는데 근데 그걸 갖다 망했어가 아니라 이거에는 그 6명을 만나게 된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만남의 심층 배경을 전제로 생각하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무의식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식사회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사고방식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6명이 오히려 그때 가장 적절한 고객이어서 그 이후에 세미나가 오히려 훨씬 더 성공적으로 부흥할 수도 실제로 그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331페이지 속에 저 이거 보고 사실은 이 책의 활용 점정까지 딱 찍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이제 간다 마사노리가 이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가냐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적 개공선,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류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희망에 가득 찬 새로운 세계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가 너무도 극심해서 여행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더구나 특별히 선발된 한 배가 아니라 모든 배가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도착해야 한다. 그때는 끊임없이 폭풍우와 쨍쨍 내리는 태양 등 온갖 고난이 엄습해올 것이다. 이 책에서 이미 지식을 얻은 당신이 급속한 변화에서 태어날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지금은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지만 결코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 우리가 향할 곳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소이자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제 가슴을 친 한 문장이고요. 하지만 이런 희망은 유감스럽게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눈앞의 업무를 통해서 당신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는 것이다. 수익을 올려야 하는 비즈니스로서의 결론으로는 너무나 감상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많으리라.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성장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행복한 고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와 동시에 나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이 목적을 향해 깊이 사고하고 토론하며 예지를 결집해 행동을 향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은 일정한 시기에 접어들면 뛰어난 개인이나 전설적 기업에서 반드시 실천한 사고방식이며 행동 양식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선도적 기업의 경영진과 사원들의 사고 습관으로 뿌리내리면 어떻게 될까? 눈앞이 아득해지지만 감히 상상을 해본다면 자본주의,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지 않을까? 지금 던지는 이 레벨이 화두가 예, 정말 레벨이 좀 다르구나. 심층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풀 씽킹이 됐던 전내 사고가 됐던 이런 것들이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레벨의 의식들이 생각들이 자꾸 퍼져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사실 식춘하면서 나비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나비의 작은 날갯짐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그 나비 효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짜 나인 애벌레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인 나비 그것을 향해 변화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나비가 될 때 이 세상에 꽃들이 더 만발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예. 제 입장에서도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책들을 읽을 때마다 사실 되게 삭막했거든요. 이겨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비집고 들어가야 되고 전쟁이죠. 네, 전쟁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서 낭만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사업을 일단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일을 나는 사업이라는 걸 선택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일적인 부분을 전쟁으로 살 것이냐. 전쟁을 하면서 맨날 그 일생에 아주 많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로 보내는데 그 일을 전쟁으로 보낼 것이냐. 근데 저는 그 전쟁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저는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내 인생 한번 사는 거 그냥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시작한 건데 맛있는 거 많이 드셨잖아요. 네. 지금도 열심히 먹고 있죠.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잘 놀러 다니고.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절약할 때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직 이미 많이 먹었네. 근데 사실 제가 뭔가 행복한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책을 보고 느꼈던 감정은 이 사람은 이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곤 있지만 되게 낭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느꼈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미 이뤄서 이런 것을 해도 괜찮아 라고 좀 이렇게 토닥거려졌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이게 사실 한국 사람이었고 제 옆에 있었으면 사실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또 이런 인물은 안 만나는 게 아 그럴 수도 내 마음에 로망으로 이렇게 두는 네. 것도 뭐 책으로 이렇게 그냥 간직하는 것도 그렇죠. 좋다라고 생각이 네. 드네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뭐 깬다는 분도 계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책 자체가 좀
사고의 방식을 좀 다르게 만든 지평을 네네네. 그 터닝포인트가 됐던 지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책이니까 절판돼 주니까 고맙죠. 그런가요? 원래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려고 네. 아,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예 안 가르쳐 주려고 아예 안 해요.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오픈을 해주셨네요. 뭐 저는 사실 다 오픈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수천억대 부자였으면 뭐 자신 있게 할 텐데 그렇죠. 막 아직은 뿌리고 다닐 텐데 네. 히토리가 사이토 히토리 씨는 다쓴 지혜는 나눠줘야 한다고.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나 또 우리가 계속 일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지혜자들의 이야기는 인종과 국적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 보는 거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멋진 맞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 또 어떤 하나의 국가에도 매이지 않는 레벨에서 생각을 하니까 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오히려 이제 그게 떠오르네요. 저희가 뭐 물론 저희가 이제 그 하루 만에 북튜버 되기, 하루 만에 뭐 유튜브 전략가 되기도 많이 오고 이런 개념보다 원래 많이 그 고퀄의 교육을 위해서 소수만 선발하면서도 뭐가 됐든 간에 아, 만남의 심층 배경, 이걸 통해서 만나는 그분들의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인드셋으로 또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멋진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때 우리 다음 책. 그 무기가 되는 스토리 아, 네. 그 무기가 되는 책으로 스토리. 한번 가볼까요? 네, 그걸로 좋습니다. 또 어차피 지금 전내사고에서 스토리에 관한 내용도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지금 못 다루고 못 갔잖아요. 다루게 됐죠. 예, 스토리가 워낙 강력한 네. 건데 인간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스토리만큼 강력한 게 없는데 네. 그럼 그래서 그 다음 책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인데 그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작가가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뭐 디즈니, 뭐 애플, 뭐 아주 큰 회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스토리의 맥락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그런 스토리 라인이 없을 때 특징이 없고 회사가 무너진다. 그래서 모든 회사, 특히 아주 강력한 글로벌한 회사들, 그리고 작지만 소규모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회사들은 빠짐없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눈에는 그 스토리 라인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그런 스토리 라인을 직접 보게 만들고 나의 비즈니스를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공략법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론이 적혀 있는 책이 딱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저도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저도 지금 컨셉을 짜고 있는 입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아, 그럼요. 훌륭한 책이고 사실 저도 권해주셔서 이제 봤잖아요. 근데 책 추남도 하나의 스토리는 딱 하나예요. Hero's Journey. 조셉 캠벨이 얘기한 영웅의 여정. 근데 그 무기가 된 스토리에서도 역시 영웅의 여정을 또 달아가고 있는 책이고 그게 이제 우리 아주 심연에 우리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울리는 계속 그 역사상 울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어서 그걸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되게 책이라고 좋은 생각이 책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 이미 다른 제어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는 정말 고수의 마케터들도 결국 스토리 라인으로 이 뽑아내는 힘이 굉장히 세요. 딱 보면은 다릅니다. 그냥 카피라이팅도 다르고 완전히 이 새로운 느낌을 딱 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마케터들이 있는데 그런 마케터들이 추천해주는 책도 사실 그 책이거든요. 무기가 된 스토리.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또한판 가보죠. 네네.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내사고 제 거는 재본본이라서 이게 카피가 뒤에가 없어요. 자, 이렇게 써있네요. 비즈니스의 성공, 사고의 질에 달려있다. 하여간 여러분께서 좋은 사고의 어떤 전환을 이루시는데 하여간 또 좋은 계기가 되는 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들으면 들을수록 도움이 돈이 될될 수도 수도 있는 있는 책 읽기 전내사고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